방을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야, 들어온 너씨. 자, 많이 당황했습니다. 어? 이번에 뭐하지, 종조? 드론 세지. 생각보다 쌤. 뭐하지, 종조? 이번에는 프로토스 한번 해볼까? 토스 할게, 이번에. 프로토스. 테란. 괜찮겠어? 저그. 상대 저그 한다네. 일단은. 오, 토스 푸프전 한번 가볼까? 그러면은 토스 대 토스전 동족전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동족전도 뭐 나쁘지 않지. 자. 토스 대 토스전이구요. 토스 대 토스전. 드론러시에 일단은 좀 드론으로 본지 테러기 업적 달성 일꾼도 모이면 호핑호핑님 슈퍼채팅 2000권 감사합니다. 제목 드론러시 당하고 화난 상대에게 늘 했던 일. 매일 영상으로만 봤는데 생방송이라니. 야, 너무 감동이에요. 흑흑.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근데 토스나 테라노 일꾼 넣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적은 이제 일꾼 양산이 손쉽게 되지만 토스 이제 넥서스 커맨드 이런 데서 이제 생산되는 거는 찔끔찔끔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약간 마인드 컨트롤 하는 느낌으로 가고 싶은데 그 다크아칸을 진짜 많이 찍어가지고 상대 유닛만 그 야금야금 뺏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그러려면은 제가 이제 양쪽 스타팅을 다 먹어야 돼요. 자원을 일단 많이 먹고 있어야 됩니다. 약간 수비만 하는 컨셉으로 가면서 해볼게요. 이래 뭐해.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무난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난하게 다크를 먼저 가볼까? 그러면 다크빌드. 호킴호킴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한수요 해봐주시면 안될까요? 님도 감사합니다. 그거는 근데 처음 보는 상대한테 해야죠. 지금은 이미 타이밍을 잃었습니다. 자, AS를 중계는 따로 하진 않아요. 정찰 일단 좀 느리다는 거지 상대. 찍고 아둔 바로 이쪽을 좀 막고 있어야겠다. 상대도 이제 저와 같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 아! 아 봤다. 대놓고 갑니다. 대놓고 갈 거예요. 안 갈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저는 갑니다. 저거 가세. 상대도 다 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드라군을 안 찍고. 아, 찍긴 찍어야 되는데.
욕심이 나네 이게. 취소. 넥서스 있습니다 일단. 욕심을 좀 부렸어요. 넥서스 타임을 좀 땡기면서 다크. 어차피 다크는 안 통할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맞다크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상대는 데뷔를 할 거거든. 어? 뭐지? 야 이거 상대도 다크다 이러면. 오 옵저버터리. 옵저버터리 캐논. 야 근데 옵저버를 가면서 이거 포즈를 지워주면 저희 제 입장에서는 땡큐죠. 땡큐. 원게이트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아주 땡큐. 일단 다크가 아닌 거로 확인했어요. 이거는 하이템풀 일단 가줄까. 캐논 하나 그냥 지워줄게요. 상대 사업이니까. 멀티도 빠르니까요. 상대가 수비에 좀 자원을 써주면 좋지. 약간 이제 올인을, 올인이라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배짱 있게 앞마당을 갔습니다. 다크가 이제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씨 다크 똥 밟았어. 아 한 대 맞았다. 왜? 아무것도 없다고? 일단은 리버 냄새 나는데. 리버 리버 상대. 왜냐면은 리버 능력이 없어요. 상대가 원래는 이제 드라군을 찍으면 되는데 그냥 하이템플로 먼저 찍었습니다. 하이템플로 이쪽으로 한번 찍어주면서 좀 길게 볼 거예요. 이번 게임은 원래 멀티까지 한번 또 가져가줄 준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견제보다도 예, 병력 위주로 한번 찍어줄게요. 병력 위주로. 그러면서 트리플을 좀 빨리 하는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생현 김님 슈퍼 채팅 1000원 감사합니다. 상현님 아이고 또 후원도 감사드립니다. 리버 조심해야 돼요. 리버 일단 드라군 좀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도 돌려주고 있죠. 역으로 다크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넥서스 몰래 짓습니다. 자원 일단 많이 먹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원을 많이 먹고 스톰업 완료. 사업 아직 안 찍었고요. 자원을 몰래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드라군 위주로 일단 찍어주면서요. 남는 가스로 이제 하이템플러 또 올려줍니다. 근데 뭔가 조용한 게 뭔가 좀 불안하지 않나요? 너무 조용한데? 자, 본진에 캐논도 하나 지어주겠습니다. 안전빵. 아, 설마. 자 지웠고요. 사업도 돌렸고 병력에 좀 덩어리를 키우면서 할게요. 그래야지 멀티를 좀 수월하게 먹어줄 수가 있거든요. 자 로보틱스 하나 올려줄게요. 다크를 또 생각을 해야죠. 프로브 하나 앞에 놔둘까? 상대 의도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아무런 그런 움직임이 없다. 자 병력 일단은 찍어주고 멀티 하나 더 먹을게요. 멀티 자원을 좀 많이 먹는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뭐지? 반응이 없는데? 한데? 자 이래주고 옵저버를 그 7채 프로브를 붙이고 싶지만 옵저버가 이제 정면에 있을 수 있어요. 어 셔틀 발견. 리버죠? 야 버그자리야? 버그자리였네. 여기 잘 안 쏘네 일단. 자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죠. 상대의 방에 이제 리버를 발견은 했습니다. 몰래물티 체크도 한번 해줄 거고요. 자
일단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고요. 어? 야 여기 봤나? 현재 드라군이 좀 많습니다. 일단 여긴 일단은 뭐 지금 당장에 뭐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대가 이쪽으로 온다고 하면은. 자 먼저 뭐 찍어주고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요. 영상 찍는 강우현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말고 또 잘 보고 계시다고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바로 또 눌러줄게요. 하이템플러가 있기 때문에 싸움은 일단 웬만하면 이깁니다. 제가 마나가 이제 풀로 차있기 때문이죠. 물레멀티 체크 계속 해줄게요. 이걸 싸워준다고? 이렇게 받은데? 사이오닉 스톰 이렇게 많은데 말이지 이걸 싸워준다는 거야? 압도적으로 이겼죠. 압도적으로. 자 이러면은 아주 좋습니다. 업그레이드 잘해주면서 상대 스타팅을 미리 그 잡아줄게요. 미리 이제 발전을 빨리 해야 돼요. 발전을 게이트도 좀 늘려주면서 말이죠. 6개까지 일단 늘려줍시다. 먹은 자원이 있으니까. 자 빨리 공사를 해놔야 됩니다. 이번에 온몸으로 스톰을 맞았죠. 방금 상대도 이제 그 우직합니다. 아주 우직해요. 절대 이제 그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마인드. 자 여기 스타팅 먹고 이제 상대가 모든 멀티를 다 먹어도 제가 이제 자원력이 앞설 수가 있어요. 다크아칸을 슬슬 모아줘야 돼요. 병력 어느정도 이제 덩어리 병력 좀 유지해주다가요. 자 질럿을 좀 찍어줍시다. 일단 질럿 일단. 야 상대 업그레이드는 빠르네. 근데 빨리 잘 찍어주긴 했네. 오! 다크 몰래멀티 체크했습니다. 상대 일단은 호락호락하진 않다는거 그래도 일단 캐논이 완성이 됐네요. 캐논이 자 하이템플로 위주로 질럿과 하이템플로 위주로 업그레이드에 좀 신경을 잘 써줘야 돼요. 저는 프로브도 좀 붙여주면서 그러면서 몰래 여기를 먹어야 됩니다. 몰래 몰래 상대 그 스타팅을 장악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제가 먹는 멀티가 많아지거든요. 옵저버도 좀 다양하게 찍어주겠습니다. 시야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면서요. 가스 파주고 상대가 이제 함부로 공격을 못오게 해야 됩니다. 다크도 이제 슬슬 찍어줄게요. 다크아칸을 모아줄 준비 슬슬 이제 해줍니다. 여기 이제 캐논 계속 지어주고. 자 여기 이제 봤어요. 상대가 이쪽으로 이제 움직일 준비합시다. 자 이쪽에도 이제 프로브 옮겨주면 좋거든요. 이쪽으로 병력이 움직이지 않을까. 상대가 어디로 움직일까 과연. 하이템플러 위주로 찍어줍니다. 하이템플러 왜냐면은 하이템플러가 이제 병력 수비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일단 트리플 완성. 트리플 완성. 저는 이제 멀티를 다 먹어줄 거예요. 전부 다. 자. 잘 옮겨주고 있죠. 일단 여기도 먹어주고. 수비적으로 갑니다. 수비적으로. 이제 다크 위조로 좀 찍어줘도 되겠다. 다크 아칸을 빨리 만들고 옵저버를 좀 잘 펼쳐주겠습니다. 시어 업그레이드 한 옵저버기 때문에. 네, 자원이. 자원이 많아요 이제 여러분들. 병력만 이제 적당히 유지해주면서 이거기지도 올려놓고 스커트 소급 준비. 여기 합치 안하고 있었어. 야 상대도 병력은 많은데 일단 업그레이드 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출격도 한번 해주고요. 자 뭘 준비하고 있는거지. 아비터 한번 체크 한번 해주고요. 시합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먹자. 자 질러 디조로 한번 찍어주겠습니다. 야 한번 온다. 이거를 일단은 잘 막아줘야 돼. 제가 병력 자체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스톰을 이용해서 먼저 스톰을 이용해서 젤롯들 일단 다 녹여줄게요. 오 잠깐만요, 병력이 좀 부족한데 일단 자 타이탄 플로가 일단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도 스톰이 좀 커버를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요런데 이제 이럴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발전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병력 싸움은 이제 팽팽하긴 하거든요. 멀티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지. 시간을 한번 끌어줍니다. 아비터 준비, 마인드 컨트롤 준비, 톰 준비, 이것저것 다 해주고요. 일단은 프로브를 좀 많이 찍어줄게요. 200이 좀 부족하긴 할 것 같지만 일을 해야죠. 일단 일을 자 각각 칸을 천천히 모아주겠습니다. 멀티마다 이제 하이템플로드를 잘 놔둬야 되고요. 이런 것도 이제 스톰으로 잘 수비 가능. 자 빼는 거 이제 생각해서요. 이런 식으로 병력 교환을 잘 해줍니다. 다크아칸 이제 계속 찍어주도록 할게요. 다크아칸 위주로 슬슬 이제 쌓일 겁니다. 캐논으로 이제 수비해주면서 여기도 이제 쌓입니다. 하이템플로가 쌓이기 때문에 수비도 원활해질 예정. 일꾼들 다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쌓여요. 해능공사 상대도 이제 뭔가 이상함을 느낄 거야. 왜 공격을 안 하지 이 친구. 이상함을 점점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셔틀을 찍어서 이제 뺏어주는데 좀 집중을 할 겁니다. 뺏어주는데 질럿들은 이제 소모품이고 시간을 끌어주면서 이제 캐논으로 수비에 좀 집중을 해주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제 아비터까지 캐논 공사 이제 계속 해주고도 합니다. 캐논 공사 계속 이런 것도 타이템 플러드를 좀 요런데 이제 배치해줄게요. 자 스톰이 많습니다. 일단 인구수를 일단은 버려줄게요. 이거는 마나 업도하고 캐논을 근데 좀 많이 지어놔야 됩니다. 왜냐면 병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조심해줘야 되고요. 버려줍시다. 일단 자 프로브를 좀 더 찍어줘야겠네. 상대 병력은 근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양. 절대 이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야 이렇게 멀티가 많아도 자원이 좀 부족한데 정면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병력이 너무 그 없기 때문에 지금 공백이요. 공백기 다크아칸 때문에 트러블도 많고 병력이 아예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분산돼 있고 자 슬슬 한번 옵니다. 상대 슬슬 캐논 계속 지어줄거예요 뒤쪽으로. 자 옵니다. 자 캐논이 많긴 하고 스톰이 또 잘 지져주고 있거든요. 일단 그래도 이거는 좀 부담스럽지. 자 좋아요. 상대도 이제 뭔가 이상한 느낌. 아직 근데 정작 중요한 걸 못 봤거든요. 아직 여기도 이제 캐논 준비해주고요. 자 수비 준비 절대 뚫리면 안됩니다. 들어오는 거는 부담스럽다는 거지. 자 셔틀이 일단은 있고요. 많아 있는 친구들 소집합시다. 3마리, 4마리, 5마리, 5마리에다가 이거까지 하면 6마리. 좀 있으면 차니까 일단은 셔틀 태워놓을게요.
친구가 아닌가? 일단은 대충 태워놓읍시다. 자, 뭘 뺏을까? 근데 뺏을만한 친구들이 좀, 일단 요거 하나 뺏어볼까요? 그 좀 덩치 큰 친구? 아, 자 좋은 거 하나 뺏었습니다. 어? 다시 한번 계속 뺏을 거예요. 상대 유닛 어딨어? 숨 한번 뿌려주고 그만 갑시다. 자, 야, 배터리 충전소 한번 지어야겠다. 마인드 컨트롤 한번 쓰면 이제 그 쉴드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충전소 한번 그 건설을 해야겠네요. 이거 캐논 이제 더 지어주겠습니다. 자, 숨 많거든요. 이걸 들어오려고 설마? 하키메 러시. 하키메 이제 빵러시를 오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스톰이 많거든요. 스톰이 설사 앞마당이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언덕에서 이제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하이템플 여기도 좀 많고 일단은 상대가 걷어내긴 하겠네. 오늘 지켜내긴 합니다. 어? 막나요? 확실히 스톰이 세기는 해요. 스톰이. 자, 다크아칸 이제 또 계속 변신이 되고요. 자, 상대들이 이제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많이 당황을 했어요. 다크아칸 일단은 좀 더 이제 쌓인다는 거죠. 계속 이제 뺏어주겠습니다. 길을 한번 뚫어줄게요. 일단 여기가 뚫리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른 곳에 멀티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아비터도 한번 찍어줄게요. 아비터 옵저버도 좀 찍어줘야겠다. 시야가 다 이거 뚫렸다. 시야가 많아 있는 친구들 이제 많거든요. 언덕 캐논도 이제 좀 추가해주고요. 여기를 한번 계속 뚫어보려고 하는 건가? 자, 쉽지 않을걸. 그리고 이제 여기도 있고요. 네, 동료가 되라. 자, 여기 도망갑시다.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여기도 이제 마나가 또 차겠다. 잠시 대피. 다시 이제 언덕에서 이제 캐논을 또 지어줄 준비 해주도록 할게요. 200이 찼어 일단. 자, 시야골을 잘해줘야 되고요. 잡다리한 업그레이드 다 해줍시다. 상대가 좋은 유닛 뭐 안 뽑아주나? 좋은 거? 아비터 같은 거? 뭐 없나? 스타게이트 있나? 오! 잠깐만요! 바로 나온다면? 아씨, 마나가 살짝 부족하네. 결국엔 자기 운이 죽이는 거라는 거지. 야, 타. 빨리 타. 도망가! 자, 일단은 리콜 준비하고 있어. 리콜 준비. 208 인구수. 리콜 대비를 이제 캐논으로 잘해줘야겠습니다. 캐논 여기저기 잘 지어줘야겠다, 이거. 바둑판 식으로. 바둑판 채우듯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크 이제 변신해 준비해주고요. 저도 이제 아비터가 나오긴 하거든요. 오크 업그레이드 먼저 해주고. 상대가 아마 그 멀티를 제거를 하려고 할 거예요. 보통 이제 멀티에 리콜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를 일단은 제거를, 자기가 이제 먹을 멀티가 좀 필요하긴 하니까. 이쪽으로 오겠네요. 자, 많아, 많아, 어? 아직 더 있어, 어? 따끔하지? 따끔하지, 어? 한 발 더 있다.
이제 없다. 자, 이 친구 여기도 이제 만화가 찹니다. 자, 용감한 수호자. 자, 캐논 계속 지어줄게요. 계속. 야, 그, 있는데, 그. 아비토 있는데, 아비토. 아비토를 이거 다크아칸으로 수비용도로 한번 쓰겠습니다. 수비용도. 공격을 하는 것보다 수비가 이제 오히려 괜찮을 수 있어요. 상대가 오는 것도 뺏을 수 있고요. 오히려 좋을 수가 있다고. 시작도 한번 해줍니다. 분명히 아비터는 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가지? 들어가볼까? 아비터는 분명히 와요. 상대 병력이 진짜 많긴 하거든요. 어디로 올지가 문제긴 하지만 분명히 옵니다. 거기 이제 아비토가 있고요. 아 뭐예요? 야 리콜 올 것 같은데 이거 딱 봐도 이거 병력 뭉친 게 리콜인데 어디로 올라나? 그죠? 옵니다 이거. 데뷔는 다 해놨어. 데뷔는 어디로 오느냐가 관건이죠. 어디로 오느냐. 다크아칸 잠깐 이제 빼주도록 하고요. 상대 급하거든. 이거 올 수밖에 없어요. 상대는 해놈도 하나 건설해주. 미니맵 주시합시다. 무조건 와요. 무조건 어디가 됐든 옵니다. 한 번에 뺏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러면서 올 것 같은데 옵저버를 왜 찔렀을까? 어? 궁금하죠? 할리는 공격 안 가고 못 빼기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계속 뺏어줄 수 있습니다. 자, 다크아칸 많아요. 일단 지상으로 공격을 그 뺏으러 가겠습니다. 만화가 일단 다 찼거든요. 자, 오! 이 친구 안 한다면서 안 움직인다면서 아비터가 좀 활발히 움직이는 거 이쪽으로 빠졌고요. 여기 이쪽에 한번 대기. 아비터 어디 있어? 어디론가 빠 위쪽으로 빠졌나 본데. 자연스럽게 뺏었고요. 어디선가 이제 온다는 거. 딱다 뺏어주고 이제 빤스러 도망가. 자기 유닛 죽였습니다. 자기 유닛만 이제 죽고 있다는 거야 지금. 가만히 있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아비터 발견. 아비터 발견. 프로브를 옮겨줍시다. 이제 프로브를 좀 죽여줘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인구수에 좀 많이 차지하게 다크아칸의 그 개체수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논을 이제 아낌없이 지어주고요. 계속 900. 일단 센터볼트는 안 먹네. 쉴드 회복하러 가자. 여기 자원이 슬슬 마르죠. 어디선가 일단 올 것 같긴 한데 이거는 프로브 버려줍시다. 지금 프로브가 너무 많아서 병력 생산이 안 돼요. 자 일단은 회복했고요. 대충 만화가 이제 또 모인단 말이지. 진짜 공격 안 할 생각인가 상대. 자 다크발 일단 계속 찍어줍니다. 드라군 이거 랠리 실수 다섯 발 일단 계속 해주고요. 이거 피드백을 걸어줘야 돼. 피드백. 자 여기 진짜였죠. 왜냐면은 이게 마인드 컨트롤을 못 걸어요. 피드백은 이제 만화 있는 유닛 환상에는 안 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비가 된다는 거죠. 어? 할루시네이션은 의미가 없다는 거지. 상대 좋은 유닛 하나 뺏고 싶긴 한데 일단 만화가 또 찼습니다.
좋은 거 뺏으면 아비토로 이제 살려올 거예요. 자, 상대 이제 자원이 슬슬 마른단 말이지. 셔틀로 일단 시작고 한 다음에.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뭐 뺏을 건 없으니까 그냥 막 뺏고 갑시다. 니콜로 그냥 데려오는 약간 퍼포먼스까지, 어? 좋았고요. 몇 마리의 이탈자는 이제 어쩔 수 없네요. 자, 무사 귀환. 힘 한번 뿌려줍니다. 공격을 안 가고 베긴다고 이거? 안 오고. 자, 아비터 또 추가적으로 찍어주고요. 수비용 다크아칸도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또 옵니다 이번에. 여기가 좀 비는데 이쪽으로 오진 않겠지. 이쪽은 일단 조금 마나가 아직 없어요. 아비토를 일단은 체크를 해줘야겠고요. 오씨, 하이템 플러네. 아하, 못 가져왔고요. 아, 상대 뭐하지 궁금하네 이거. 변신 아비터 마나 모으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계속 이제 자기 운이 죽어나가거든요. 옵저버도 이제 뺏어줄 거예요 저는. 이제는 그 하이템플러나 다 버려줘도 되겠다. 어? 일단 혹시 모르니까 잠깐만. 야, 이거 한번 뺏을만한데 이거? 풀리는 순간 터틀 하나 있고요. 좀 막 뿌려줘. 오, 시원시원합니다. 이거 잠시 대기. 잠시 대기. 아비터는 이거 제게 될 수 있어요. 다른 데 이제 한번 또 보고. 슬슬 풀릴 텐데, 슬슬. 아씨. 오씨, 살았다. 야, 어디가? 어디가 임마? 집에 가야지. 집은 여기야. 잘 쓸게. 자, 계속 이제 마나가 쌓이면 이제 뺏을 수 있고요. 계속 이제 뺏깁니다. 여기 경력 있죠? 자, 오, 220! 220! 자, 그리고 여기 새 친구들이 또 아직 마나가 좀 부족하긴 하네요. 한번 오나요, 상대? 자, 잠시 빠집시다, 이 친구들은. 정말 이렇게 계속 이제 해줄게요. 마지막 그 러쉬 같은데, 상대. 마지막 러쉬. 아비터가 또 있습니다. 얼려줄게요. 후리다무님 슈퍼채팅 1000원 감사합니다. 악마를 보았다. 아이고, 아두님 또 2500원 후원 또 감사드리고요. 에듀 후리다스님 슈퍼채팅 네. 2500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리다무님 아비터 썰드라 드립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뺏어주고. 자, 이렇게 또 GG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게임이 끝났습니다. 많이 답답했을 겁니다 상대. 다시는 만나지 말자. 다른 방 한번 가볼까? 혹시 그 방이 있나 한번 가볼까?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어? 있네? 어? 뭐 한다고? 수고했어.
승부였어. 강퇴당할 것 같은데? 테란 해보라고? 태태전? 저군의 테란전? 그리고 찐막 한번 가자 그러면은. 찐막 나 다 자신 있어. 올라운더야. 남자답게 렌넨 랜덤 대 랜덤. 그래 근데 남자인. 오 랜덤 테란 잘 뽑았네요. 일단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랜덤 테란 나왔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근데 중국이 뭔지 궁금한 걸.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대족간내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다섯 개 선물. 하고야 이제 테란보다 토스를 더 잘하는 것 같은데. 토스니. 일단 정찰을 어차피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저는 믿지 않기 때문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눈으로 직접 볼 거예요. YS님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YS님 2,000원도 감사합니다. 한발 5,000원 열발 미션이요. 무난하게 갈게요 일단은. 코인만세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완벽한 3부작 꿀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크리스헤오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발키리일의 배틀 핵셋 중 하나로 청교육 갑시다. 후카다에이미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상대방 지지 나오고 5초 안에 하한 기모띵 외치면 만원. 2,000원도 감사합니다. 오 진짜 토스네. 미안. 오 뭔데. 미안. 테란이야 사실. 채팅. 야 근데 채팅 치려고 퍼즐건 거야 방금. 따가할게. 상대 일단은 11시로 빠졌습니다. 어, 오케이 알았어. 질러 줄 수도 있습니다. 백골이 올려주고요. 오, 역시 여기 페이크였다는 거지. 페이크. 자, 팩더블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러서 안 찍었고요. 상대 매너 서플 일단 심기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기 불편. 자, 아주 불편해요. 일단 취소 한번 해주고 벙커 먼저 줄게. 왜냐면은 드라군이 바로 달립니다. 이러면 많이 좀 불편하긴 할 거야 상대. 애도 먼저 달아주고요. 일단 자 커맨드 올려줍시다. 커맨드. 자, 아주 부유하게 잘 가고 있죠? 여러분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벌처 속업. 속업 벌처 한번 먼저 써볼게요. 속벌
상대방이 이제 당황, 충분히 당황할 수가 있어요. 벌초에 일단은 마린 추가적으로 찍어줄 준비 한번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찍어줄 준비 한번 해주고요. 두 마리까지 리페어 준비. 좀 있으면은 드라군이 사업이 돼요. 일단 정면에 없네. 다크일 수도 있으니까 엠베 엠베 한번 지어주고. 오! 잘못 걸리겠다. 내꼬 때리고 있었네. 갑자기 불나길래 좀 놀랐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벌처 생각기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속업 벌처 굉장히 빠르거든요. 대응이 될까요 상대 과연. 자, 갑니다. 채팅 치면서 갈게요. 자, 빨라요. 오, 다크! 지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네요. 자, 이제 더 이상 들어가는 건 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